지난달 제주에서 경매 붙여진 부동산이 14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로 경매 물량이 쌓이고 있는 건데 부동산 경기의 선행 지표로 인식되는 낙찰가율과 낙찰률은 부진해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해안가에 인접한 한밭. 지난달 경매를 통해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낙찰가는 27억 7천만 원으로 감정가의 60% 수준에 그쳤습니다. 얼어붙은 경기를 대변하듯 응찰자도 단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도내 부동산 경매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제주에서 경매가 진행된 부동산은 440여 건으로 한 달 전과 비교해 30% 늘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09년 12월 이후 가장 많은 물량입니다. 경매 물량이 쌓이는 가운데 관련 지표는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며 부진한 시장 상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경매 낙찰률은 25%. 네 건 가운데 한 건만 새 주인을 찾은 셈입니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을 나타내는 낙찰가율은 60%에 그쳤고 평균 응찰자도 전국 최저 수준인 2.5명에 불과했습니다. 대출 이자 부담과 부동산 매수세 위축으로 신규 경매와 유찰이 동시에 늘어난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경매 물건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경매 물건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대출 규제 주택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일단 경매 물건은 향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낙찰가율마저도 약간 저조한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동산 경기 선행 지표인 경매 낙찰률과 낙찰가율이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시장 한파가 더 매서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